그러면 단군 조선 이후에 우리 역사는 어떻게 이어져 왔나요? 이제 거대한 제국이었던 이 단군 조선이 이제 무너지면서 이 역사의 격변 속에서 이제 해모수 당군이 이 북부여를 이제 기원전 239년 음력으로 4월 8일, 4월 초파일에 건국하면서 이 열국 시대의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북부여에서 이제 대진국으로 이어지는 이제 한민족 국통의 어떤 줄기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인데요. 이 1200여 년을 여는 이제 대사건이 바로 해모수 당군이 개국한 북부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왜 북부여냐? 단군 조선이 이제 좀 국난이 좀 어려울 때 이름을 이제 대부여로 이름을 바꾸게 되거든요. 근데 그 대부여의 북부를 중심으로 나라를 열었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이렇게 북부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이 북부여를 연 해모수를 당군으로 추존하고 모시면서 이 북부의 역사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여섯 분의 당군이 18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5세 당군이었던 이 고두막 당군이 때부터 이제 후기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 한무제의 침략에 맞서 이제 북부여를 구하신 분이 바로 이 고두막한 당군인 이 동명왕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주몽성제를 이 동명왕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 고두막 당군이 바로 동명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몽성제가 동명왕이라는 것은 왜곡된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동명이라는 말은 이 졸본부여를 세우고 즉위한 이 고두막한의 호가 동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동명왕이라는 것은 바로 고두막한 당군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북부여가 고조선을 계승하였다는 사실은 이 한민족 고대사의 국동맥을 바로잡는 핵심 요체.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이 잃어버린 그 연결고리, 잃어버린 그 연결고리를 시켜주는 것이 바로 북부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부여가 이 고조선에서 고구려로 이 연결하는 그 중요한 그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북부여를 제대로 아는 날, 이 동방 배달 민족사의 9000년 역사, 이 국통맥이 온전하게 자리 잡고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리고 이제 환단국일 통해서 비로소 이제 역사를 다시 깨닫고 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이거 안 배웠거든요. 현행 교과서가 진짜 주몽이 동명성왕이고 주몽 아버지는 해모수다 해서 180년 역사를 그냥 6대 걸친 역사를 딱 압축도 해버리고 아예 뭐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간에서 피가 만들어져가지고 심장으로 피를 보내고 심장이 전신으로 막 피를 보내야 돌아가는 오장육부에서 장기 하나를 적출한 느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환단국이는 뺏긴 장기를 다시 집어넣어서 이렇게 역사의 맥을 이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그럼 역사가 뭐냐? 근데 왜그 역사가 그대로 남겨졌냐고 보면은 그 일제가 남겨놓은 삼국유사랑 삼국사기에 그대로 그냥 써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는 그대로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장기를 빼고서 봉합을 해놓고서는 그게 마치 원래 그랬던 것처럼. 근데 그 조선시대 때 연산군 때 문관인 김철량이라는 분은 그가 부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동명이 청업하고 주몽이 계승했다. 그러니까 동명과 주몽을 엄연히 5대, 7대 단군을 다른 다른 인물로 비정을 해놨기 때문에 실제는 다른 인물을 알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무제가 이제 우고 정권을 무너뜨릴 무렵에 고두막한 이제 졸본에서 나라를 열었으니까 졸본부여가 있었다는 말씀이고, 스스로 동명왕으로 칭을 했고, 한무제 격하한 다음에 격퇴한 다음에 왕위를 넘겨받아가지고 북부여의 5대 단군으로 즉위를 하는데, 이제 4대 당군의 동생이었던 그 해부르가 북부여를 떠나서 동쪽에 대해 새로운 부여를 세우면서, 그러니까 동부여가 세워지고 그게 가서본이었다 그래서 그 다른 말로 가서본부여다. 그러니까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그 맥을 모르면 지금 역사 왜곡의 실체를 감못 잡을 텐데, 이게 너무 명확하게 뭔가 교통정리가 되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부여사를 제대로 알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여라고 하면 그냥 하나의 국가로만 알고 있는데, 이 열국 시대였기 때문에 부여사 뭐 가서본 부여랄지 북부여랄지 동부여 서부여 이렇게 여러 가지 부여가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만 고조선에서 이 고구려로 연결되는 이 열국 시대에 연결되는 그 진정한 이 국통맥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좀 첨언을 해볼게요. 그 삼성기 상을 이제 읽어보면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끝나죠. 사 해모수하사 위태조하시고 시 건원하사 위담을 하시니 시위 고구려 시조하시니라. 해모수를 태조로 모시고 고구려를 열었다. 칭제 건원하고 그래서 옛 고토를 회복하겠다는 연호도 쓰고. 근데 그러니까 주몽이라는 존재는 북부의 시조인 해모수의 사대손입니다. 근데 해모수의 둘째 아들 고진의 손자인거고요. 고진의 손자는 불리진데 유하부인하고 사이에서 태어나죠. 근데 또 북부여의 육세 단군인 고무수 단군이 아들은 없고 자신을 천재지자라고 표방하는 주몽이 범상치 않으니까 자신의 둘째 딸 소손호를 붙여서 혼인을 시켜가지고 사위로 삼으면서 사위에게 대통을 물려줍니다. 그때가 기원전 58년. 그래서 7대 단군으로서 이제 북부여를 꾸리다가 훗날 이제 나라 이름을 북부에서 고구려로 바꾼 게 기원전 37년. 근데 왜 북부여를 고구려로 바꿨냐? 해모수 자신의 시조의 고향이 고구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향 이름을 국호로까지 쓸 정도로 자신의 기원이 해모수임을 강조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고구려가 또 망할 때 그 대중상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고구려 전 문명인 북부여가 원고구려라면 고구려가 이제 망하고서 그 대중상이 동쪽에 동무산에 이르러 성을 쌓고서 거기에 나라를 열으면서 고구려를 회복한다 그래가지고 후 고구려라고 하게 되는데 그때 대중상은 또 죽어버립니다. 뜻을 못 이루고 그 아들이 대조영이 당나라군을 격파하고 육천리 강역을 개척해가지고 옛 영토를 굉장히 많이 회복을 하거든요. 그리고서 699년에 국호를 이제 대진이다 선포를 하게 되는데 그 대진의 진이라고 하는 것이 큰 대자에 동방을 뜻하는 진자거든요. 그래서 동방 광명의 큰 나라, 광명의 상징의 이름을 그대로 따가지고 위대한 동방의 나라라고 편명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를 발해라고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러니까 네. 이것도 당나라의 그 속셈인데 713년에 대조영을 이제 좌위 대장군 발해군왕 홍한 호란 주도독이라고 뭐 거기에 책봉했다는 식으로 또 왜곡을 시켜놓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마치 한민족의 종주국이었던 대진이 뭐 발해로 제후국인 것처럼 이렇게 격화시킨 걸로 우리가 또 인식하고 있게 되는 거죠. 바닷가 이름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나라 이름을 바다 이름으로 그러니까요. 격화를 시켜서. 근데 대신국은 이렇게 독자적인 연호를 썼단 말이에요. 그때 거란이 침입하면서 그 이제 국가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리게 되면서 5000년에 그 한민족 그 대륙사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데.